나랑 수업 뭐뭐 했지? 아, 이제 이 처음이야? 아니, DJ. 그러니까 PT는 처음이지. 네. 앞으로 이제 내가 꼭 그 하고 싶은 수업들이 좀 있어요. 내 스케줄이 되면 핸들링은 내가 꼭 나보고 내가 못 해준 게 있어도 물론 있지만 가급적 내가 하고 그다음에 내가 꼭 해주고 싶은 PT가 이제 즉석 PT가 있고요. 그다음에 더블 PT 그리고 리허설 졸업 작품은 내가 하려고 그래요. 혹시 그 못하더라도 양해를 우선 어차피 나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. 그래서 나를 계속 만날 거예요. 네. 졸업. 그럼 이제 지금 당연히 헤매는 시기고 분명히 말하는데 한 그 중간 점검 지나고 나서부터는 감을 잡습니다. PT를. 예, 감 잡아요. 처음부터 감 잡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양성반 때 절대 PT 안 가르친 겁니다. 양성반 때 잃어버리면 이제 멘붕 와갖고 학원 안 나타나. 근데 이미 뭐 전문반 왔는데 끝장을 봐야지. 그죠? 근데 양성반에서 했던 발성과 이게 PT하고 연결이 안 돼요. 돼요. PT 때는. 다 잊어먹게 되죠? 당연한 거예요. 잊어먹는 건 당연한데 지금은 그것만 신경 쓰라 이거예요. 발성 발음 신경 쓰지 마요. 하지만 양성반한테 연습한 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게 나옵니다.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사람이 몸으로 기억한 거는 나와요. 내가 몰라서 그래. 자전거 30년 만에 타봐. 탈 수 있어. 잘은 못 타도. 몸에 들어있으니까 그 일단은 내용만 신경 쓰세요. 대신에 아까 뭐 솥 이렇게 그 뭐 이 피읍발 받침 잘못된 거는 내가 좀 지적을 해줄게요. 그거는 수시로 지적해야 고칠 수 있어. 그 사소한 것 같지만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없어 보여요. 자꾸 받침을 자꾸 나쁘게 발음하면 우리가 피읍 받침 많이 틀려요. 치읍 받침하고 소틀 자꾸 소슬 이런다고 소태인데 소세 이렇게 하고 꽃을인데 꽃을 이런다고 빚이 많은 거지 빚이 많은 거 아니거든. 뭐 이런 받침 발음을 많이 틀려요. 어느 게 맞아요? 빚이 많아요? 빚이 많은 거예요? 둘 다 많아요. 빚이 그 머리를 벗는 빚이 많은 거고 빚이 많은 거고 부채가 많은 거 빚이 많은 거고 빚이 많은 거고 빚이 많은 거고 빚이 많은 거고 머리 빚는 빚이 많은 거고 이게 달라요? 소태고 뭐 이런 부분들 뭐야? 너 뭐 했냐? 콩비지네 갑자기 배고프구나 아, 이런 용어 좋아해요 예, 엉뚱한 거 그런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엉뚱한 생각을 그래. 엉뚱해야 돼 엉뚱한 거 좋아해요 거기서 콩비지